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의 한류 유튜버 그리고 방탄 전도사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 그래미 매니징 에디터로 일을 했던 레이첼 브로드스키라는 기자분이 그래미에 대해서 폭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탄과 관련된 이 기사를 되도록이면 내지 말아달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해가 없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Now, former Grammy.com managing editor Rachel Brodsky is giving an inside look a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leading up to the Grammy Awards. 네, Grammy.com managing editor로 일을 했던 레이첼 브로드스키가 이 그래미 어워드와 관련해서 behind the scene의 뒷이야기들을 전했다. She called BTS a pain point, claiming the Record Academy discouraged her from writing about BTS. 그녀는 BTS를 pain point, 즉 고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Recording Academy에서 그녀가 BTS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discourage, 쓰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레이첼 브로드스키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3월 15일 날 남긴 글이고요. BTS was such a pain point when I edited Grammy.com. 내가 그래미닷컴에서 이 BTS는 항상 나에게 고충을 주었는데, any post about them did epic numbers and reflected where music is going. 어떤 글을 그들에 대해서 쓰던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뷰를 보았고, 또 앞으로 대중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But the RA board, RA board라는 거는 Recording Academy죠. They really push back on my writing about BTS. BTS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을 항상 push back. 뒤로 미루게 하였다. For reasons I never fully understood, but seem obvious in retrospect. 그 이유를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사실은 obvious, 아주 명확했다. 네,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I was managing editor for G.com from 2018 to 2020.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미닷컴에서 매니징 에디터였을 때, It was a very passive aggressive sort of pushback, like questions about BTS K-pop coverage. BTS나 K-POP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은 passive aggressive,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공격적이었다. 즉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To push back, 예, 뒤로 글을 미루라는 거죠. Trickling down from higher ups to my boss. 윗선에서부터 바로 나의 위에 보스에 내려오면서까지 who was super supportive of me and editing. 그 당시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윗선이었는데도 말이죠. 즉,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란 뜻이죠. 네, 브라이언 롤리라는 사람이 It's incredible that they are not even willing to suspend prejudice, boost traffic and make money. Seems like no brainer. No brainer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미가 멍청한 것 같아. Make money, 돈을 벌어다 주고 boost traffic, 시청률 높여주는데 어쩜 prejudice, 이 편견을 버릴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미가 굉장히 머리를 잘못 쓴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자. 레이첼이라는 에디터가 I think a key difference is that website was not monetized and the show, well, pays for basically everything. 내 생각에는 웹사이트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고 수익 창출이 안 되지만 그래미 쇼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미에서는 그들을 이용한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3년 동안 그래미닷컴에서 일을 했던 레이첼이라는 기자의 글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서 과감 없이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려봤습니다. 혹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뭐 과장한 게 아니라 기사를 그대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별과 편견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기보다는요. 아, 이 레코딩 아카데미도 분명히 BTS의 파급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넘사벽인 건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중문화가 가야 될 방향이 BTS라는 거, 또 K-POP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인정하기가 좀 힘들고,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전에 그 흑인 아티스트들을 또 인정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흑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또 상을 많이 탔던데, 이런 차별과 편견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K-pop 가수들이 그래미를 휩쓸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방탄소년단이 그 선풍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타임즈와 포브스라는 유명 잡지에서도 이번에 그래미상 잘못됐다, BTS가 상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제가 또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